외모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버림받아서 내 외모를 버리고 버림받아서 내 열등이를 무능이를 버린 거야.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무능하고 열등이가 아닌데 사랑으로 보지 않은 거지. 버림받은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에고가 버림받은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예쁘고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 자기가 있거든. 어린 시절에 걔를 붙들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자꾸 핑계대는 거지. 내가 이래서 버림받았어. 아니야. 그냥 버림받은 거야. 버림받은 존재가 있으니까 내 속에. 이 세상에 버림받지 않은 존재는 한 명도 없거든요. 육신을 입고 나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침에 엄마가 출근할 때 날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 그때마다 버림받았단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걸 인정해주면 저녁에 또 오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영원히 버림받은 괴가 살면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계속 버림받은 현실을 만드는 거야. 미친 거지 그거. 인정 좀 해 그 열등이. 버림받은 거 아직도 인정이 안 됐어. 자꾸 붙잡아. 나 그래도 이 정도지? 나 사랑받았지? 자꾸. 어떤 아기는 아주 심각한 정신병인 아기는 이런 아기 있어요. 딸 다섯에 아들 하나. 그중에 다섯째 딸이야. 딸 낳고 아들 낳았어. 그러면 사랑받았겠어? 근데 뭘 붙잡은 줄 알아요? 내 밑으로 동생 나왔다 그래도 나는 이쁨 받았다고. 하, 잡다 이제 그거는 자기를 이뻐한 겨? 남동생 이뻐한 거지 그치? 어떤 여자가 왔어도 이뻐하는 겨. 아들 낳았으니까. 나, 내 존재를 이뻐해서 나는 그냥 남동생을 나오게 한 누나라서 그나마 너는 봐준다는데 그걸 또 붙잡고 사랑받았다고. 절대 인정 안 해. 사랑 못 받고 버림받은 거. 받았는데 버림받았는데 좀. 하, 그게 여러분 너무 아파서 그래. 나도 그랬어. 알아요. 나도 내가 살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칭찬받고 상 많이 받고 아빠가 막 나를 귀한 딸로 하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지 버림받은 걸 인정을 안 했던 거야. 오직 뱃속에서 받았는데 뱃속에서 이미 수치스럽다고 너 같은 거 죽지 왜 태어났어 하면서 버림받았는데 살면서 그래서 꽤 미움받은 기억인데 그때마다 내가 그걸 안 보고 버리고 고집부렸던 거야.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내 현실이 그렇게 미운 현실이 많았던 거야. 그거 인정해야 돼. 여러분은 자꾸 그리고 이게 있어. 사랑받은 건 좋은 거. 버림받은 건 나쁜 거.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사랑받은 거에 집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아기들이 전부 우리는 할 수 있다. 아이고 할 수 있다고 해갖고 그걸 다 했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무의식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드는데 현실을 만드는데 인정해야 돼. 부정적인 건 나쁘다? 부정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긍정이 움직이고 긍정을 기반으로 부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데 하나만 인정하고 부정적인 걸 안 보려고 그래. 그러면 온통 부정이지. 사랑 외치는 아기들이 제일 개미움이야. 이제까지 내가 가르쳐보면 바로 그래. 헤라님 목숨 바쳐 사랑해요. 그런 아기들이 그리고 절대 미움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이 아주 개미움도 안 그래. 맨날 미움 써.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한다고 맨날. 희한해.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치? 미움받으면서도 미움을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미움을 쓰면서도 자기는 사랑한다고, 계속. 사랑에 집착하면 미움을 인정 안 하면 내 삶에 계속 미움이 나오는 거야. 그냥 순순히 인정해버려요. 순순히. 나는 사실은 사랑에 집착한 게 아니라 미움에 집착하고 살았어요. 그 엄마한테도 옷을 이렇게 엄마가 옷을 좀 꾸질꾸질하게 입으면 엄마 옷 좀 사 입으라고 돈을 줘. 그럼 엄마가 얘 나 우리 엄마 아기 같았거든요. 아 얘 나는 돈 주면 이거 꼭 못 사 입고 딴 데 쓴다는 겨. 네가 좀 사주라 이래. 그 꼭 데리고 나가서 내가 옷을 사 입혀. 그럼 나는 한 벌 안 사 입혀요. 한 번 나가면 다섯 벌. 신발도 다섯 개 막 이렇게 사줘. 아우 왜 이렇게 많이 사줘? 그러면서 우리 엄마 좋아해. 아 뭘 이렇게 이러면서 다 받아. 사준다 사주고서 꼭 미운 소리해. 내 사랑을 인정 안 해. 사랑하니까 사주지. 여러분 생각해봐. 비싼 옷을 다섯 벌 사줄 땐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물질이 돈이야. 돈이 사랑이야. 어? 모든 게 사랑이야. 그치? 특히 그 돈은 현대인이 잠재의식에서 제일 큰 가치가 뭐야? 돈이에요. 솔직해집시다. 뭐 그 남자가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웃기지 마. 돈이 좋아서 한 거 많잖아. 인정해. 그거 갖다 욕하지 마. 아. 너 남자들 외모 보는 거 욕하는 여자들 있어. 이쁜 여자 좋아. 그럼 못생긴 여자 좋아하니? 이쁜 여자 좋아하지. 맞지? 네. 남자들도 인정해. 여자들이 그럼 돈 많은 남자 좋아하지. 돈 없는 남자 좋아해? 그렇잖아.
인정해. 뭘 성격? 아이고 그렇게 둘러치지 마. 사랑이야. 그거 다 돈도 사랑이야. 돈 밝힌다고 뭐라고 할 거 없어.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돈 다 물려주지 그럼 뭐 모르는 사람한테 줘? 솔직해집시다. 말하자면 마음 어쩌고 저쩌고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인 거야. 모든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태어나고 예 잘생기게 태어난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이미 세상에 그거로 사랑 주려고 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거야. 외모 하나로. 그걸 갖고 욕할 필요 없어. 그들의 수단이니까. 그럼 나 못생긴 나는 어쩌라고요? 다른 게 있어. 그걸 찾아야지. 개발을 해. 애리 엄마처럼. 그림. 마음 이해해주고. 그치? 개발하는 거야. 그치? 옛날에 내 친구는 되게 사랑 많이 받는 애가 있었어요. 솔직히 여자들 뭐 나는 얼굴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 아주 이쁘기 전에는. 그치? 특히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게 나이 50 넘어간 여자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외모 평준화가 일어나. 제 아무리 날고기에 이뻐도 20대 때 이렇게 갭이 보이지만 50 넘어가면 비슷해지거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외모를 뭐 그렇게 못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물론 뭐 아주 이쁜 여자 보면 그렇지만. 근데 내 친구 하나는 진짜 못생긴 애가 있었어. 도저히 이쁘단 소리가 안 나오는. 이게 사각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으로 생겼어. 무학스럽게 걷다가 막 이렇게 주근깨가 심하고 곰보고 눈이 이렇게 일자인데 그냥 실금을 거는 것 같아. 코는 망치로 쳐놓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춰서 내가 어느 날 얘가 이래. 근데 걔는 엄마 아빠가 얘한테 세뇌를 시킨 거야. 너 이쁘다고. 근데 걔가 진짜 시집을 갔는데 진짜 장동건만큼 잘생긴 남자한테 간 거야. 너무 굳세게 믿어서 그런가 봐. 심지어 돈도 많아요. 그래갖고 동창회를 갔는데 여자들이 다 열등감이 올라왔어. 학교 다닐 때 저 못생기고 막 쟤 놀려먹었는데 쟤는 저렇게 막 자가용으로 모셔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알고 보면 외모 열등감도 자기가 완전 세뇌돼서 걔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된 거지. 하지만 굳게 믿으니까 또 잘생긴 남자 만나고 막 이렇게 챙 있는 모자 여전히 챙 입고 막 꽃 있는 모자 쓰고 와서 애들을 다 기절시키더라고 걔가. 남자가 저게 이쁘다고 한대. 그래서 그래 됐다 네 남편만 너 이쁘다 그러면 이랬거든.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 쟤를.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제 오면서 차를 태워다 주는데 얘가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귀엽다고. 긍정적이고 밝으니까. 자기 외모 열등감이 심하면 굉장히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럴 텐데 되게 당당하고 긍정적인 거야. 그 귀여우니까 이쁘다고 믿고 막 얘기하는데 귀엽다고 자기는. 남자는 외모 열등감이 없는 거지. 자신감이 자기가 잘생겼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여자를 얻었겠죠. 그래서 열등감은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그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예뻤던 여자도 아주 이쁜 여자 소개하면 너무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고 조금 안 이쁜 여자도 아주 못생긴 여자들 사이에 가면 또 엄청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잖아. 100만 원 버는데 비에 느끼던 남자들이 10만 원만 버는 무리 속에 가봐. 그치? 또 천만 원씩 벌어서 나 많이 벌어 이런 남자도 막 몇십억 버는 데 가면 느끼죠. 그쵸?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나만의 것인 거거든. 그걸 갖다 이겨먹으려고 계속하면 인생 끝간 데 없어. 그냥 걔를 인정해버려야 돼. 그냥 못생겼다는 마음도 무능하다는 마음도 돈이 없다는 마음도 그냥 인정해야 돼. 그러면 자기 개발이 돼. 아 내가 이걸로 다 세상에 사랑 주는구나. 그거로 사랑 주는 거예요. 그 재능이나 이거 예쁜 것도 재능이지 잘생긴 것도 재능. 그거 보면 행복하잖아. 그치?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 돈 멋있게 쓸 때 행복하잖아. 그거 쓰는 거 볼 때 행복하고 주고받을 때 행복하고 모든 게 그게 그 행복이거든. 근데 그 행복을 느끼려면 인정을 해야 돼. 그 열등이가 할 때는 하나도 안 행복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열등감 되게 심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옛날에 요새도 그런지 몰라 반장은 돈이 많은 집 애가 있어 우리 때는. 왜냐하면 선생님 뭐 소풍 갈 때도 뭘 바리바리 싸가야 되고 돈으로 하는 게 많았어.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한데 꼭 애들이 날 반장시키는 거야. 안 한다고 하면 또 시켜 선생님이. 그러고서 난 진짜 거기서 열등감 많이 올랐던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선생님이 부반장을 돈이 많은 애를 시켜. 이유가 의도가 있는 거지. 그치? 왜냐면 애들이 날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반장을 하면 융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시켜서 막 전교 1등도 시키고 선생님이 편해.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애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니까. 시키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이렇게 뭘 해주는 걸 못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꼭 부반장을 돈이 있는 애를 시키는 거야.
그럼 난 너무 열등감. 왜? 내가 할 거를 부반장이 다 하는 거야. 막 뭘 사다가 막 주고 막 그러면 막. 난 진짜 그 돈 없는 가난의 아픔을 진짜 학교 다니면서 엄청 청산했던 것 같아. 아주 찌질하게 뭐 가난하진 않았거든. 그냥 밥은 먹었는데 막 그 막 의사 막 그 큰 병원 종합병원 의사 원장 딸내미 뭐 한의원 되게 유명한 집 딸내미 막 어? 사업하는 뭐 뭐뭐 후원 회장 딸내미 막 이런 애기들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쵸? 되게 심하잖아. 그 열등이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물건 하나를 줄 때도 아,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하지 않을까? 열등한 내가 가난한 내가 주는데 이러고 아, 내 주제에 이거를 줘도 되나? 이거 수치가 올라와요. 가난에 아픈 애는 받을 때도 또 날 거지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니야? 내가 가난해서 불쌍해서 주나?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데가 익숙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마음으로는 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커. 제가 약사하고 나서는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호텔 같은 데 가면 거기 막 청소하는 아줌마나 그 막 백화점 가면 그 판매하는 아가씨들 보면 너무 주고 싶은 거야. 행복할 것 같아서 이게 주고 싶어서 주면 그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왜 안 좋아하지? 근데 그들도 그 마음인 거야. 나는 진짜 그걸 주고 싶어서 주는데 그들은 아 얘가 내가 불쌍해서 주나? 내 열등감이 주니까 내가 그걸 인정 못하고 주니까 내가 그 여자 가난해서 아픈 여자를 수치 주면서 주니까 그 존재가 그게 떠버리는 거야. 내가 인정 안 한 존재가 떠버리는 거야 상대가.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내가 주면 너무 좋아해. 내가 그걸 완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주면. 그리고 나는 또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또 팁을 후하게 줘. 왜냐면 그게 명절이잖아. 그런데 가게도 열고 그 밥집을 하면 여러분 그치?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명절에 밥을 열면 나는 만 원을 안 주고 5천 원 만 원 주는데 보통 5만 원 줘. 10만 원 줘. 너무 좋아해. 되게 되게 행복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선물 준다고 주면은. 막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근데 그거를 주고받는 것도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선물 주고받는 것도. 이게. 돈 많으면 뭐해? 돈 주고도 욕먹는 사람 많이 봤어. 잘난 척하면서 무시한다고 하면서. 동창회 나가서 술값 다 내도. 그게 뭐예요? 내 열등이를 인정 못하고. 그 열등이를 인정 안 하고 가져갖고 그거를 줄 때 수치당한다고 느껴. 상대는 열등이가 뜨면서. 여러분 열등이가 하면 반드시 상대도 열등이가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아. 수치당하는 것 같고. 굴욕적으로 느끼고. 밉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자든 잘생겨도 못생겨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아프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보는 게 너무 아파. 왜? 열등이는 늘 항상 버림받았기 때문에 생기거든.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열등이를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제 친구가 그런 이유는 한 번도 버림을 안 받은 거야.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너는 눈이 이렇게 동양적으로 고전적으로 생겨서 예쁘고 턱은 강인하니까 넌 말년복이 있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버림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야. 여러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열등이가 아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버림받은 아픔이죠. 그 버림받은 아픔을 보는 게 내 존재가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두려워. 그걸 인정하면 늘 앞으로도 계속 버림받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 버림받은 걸 인정할 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제일 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고모가 막내 고모가 이렇게 곰보였거든요. 곰보 알아요? 뭔지 여러분? 이렇게 뭐 얽은 것처럼 천연두 옛날에는 그 예방접종 못한 아기들이 왜 소아마비도 많았고 그치? 곰보로 이렇게 태였었는데 항상 땅만 보고 걷고 사람 눈을 잘 안 마주쳤어요. 거기다가 우리 큰 고모는 엄청 미인이었어. 지금 사진을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 1950년도에 60년도 6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흑백 사진을 보면 헐리우드 여배우 같아요. 얼마나 미인인지. 그래서 항상 난 기억이 나. 내 옆에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60대까지 남자가 따라다녔어.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장관이나 이렇게 취임식이 나오면 아우 서울 상대 공대 나온 아가들이 막 취임식 하잖아. 그럼 보면서 아우 쟤 나 엄청 따라다니는데 어머 쟤 그때는 되게 찌질했는데 하면서 막 계속 우리 고모가. 그러니까 큰언니는 그렇게 잘났는데 자기는 곰보야. 어땠겠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신병까지 왔어요. 이 막내 고모가. 막내 고모가 정신병까지 와서 집을 나가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고모를 생각하면 아픔이 정말 나는 고모 이모들을 생각하면 아픔이 많이 올라와. 아픈 고모들. 근데 그럼 큰 고모는 잘 살았느냐? 미인 박명이지. 큰 고모도 객사 있어요. 약물 중독으로 지방에 어떤
호텔에서 그냥 약물 먹고 죽어버렸어. 그게 어떻게 보면 남자의 사랑도 그걸 계속 받다 보면 그것도 귀찮고 싫지. 그게 마냥 행복하지 않은 거야. 처음에는 좋겠지만 그거로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똑같이 아주 운명이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막내 꼬모는 그게 아주 심했어요. 외모 열등감이. 그래서 대인 공포가 있어서 이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근데 그 고모가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야. 그 할아버지가 엄청 큰 고모를 이뻐했대요. 근데 막내 고모를 보고는 맨날 아유 얼굴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친가 쪽이 다 미인이고 미남이거든. 아빠네 쪽이. 그 큰아버지는 거의 신성일 수준으로 잘생기고 아들들은 다 잘생겼어요. 키 크고. 근데 그 큰아버지는 거의 뭐 신성일급으로 잘생겼으니까 엄청 잘생긴 거지. 그 고모들도 다 이쁘긴 한데 막내 고모가. 큰 고모가 제일 이뻤고 막내 고모가 그랬는데 거기서 다친 거야. 여자지 못생겼지. 완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쳐다도 안 보고 못났다고 쳐다도 안 보고. 거기서 버림받은 아픔이. 그래서 끝내 시집 갔는데 버림받고. 정신병원 미쳐갖고 정신병원 들어가서 객사하고. 그래서 그 큰 고모를 생각하면서 어제 그린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곰보를 그린다고 곰보의 아픔하고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빨간 점을 어떻게 하얀 그 물감 있는데 찍었더니 이게 무의식이 그리는 거죠 제 그림이. 그냥 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다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아픔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 어제 보니까. 근데 왜 자기 외모를 인정 못했느냐. 곰보였어도 사랑이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우 우리 막내딸 이뻐 괜찮아 곰보래도 내 눈에는 야 네가 제일 이뻐 쪽쪽 빨고 이랬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았어. 자기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버림받아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외모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버림받아서 내 외모를 버리고 버림받아서 내 열등이를 무능이를 버린 거야.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무능하고 열등이가 아닌데도 사랑으로 보지 않은 거죠. 버림받은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에고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보려고 고집부리잖아. 버림 안 받았다고. 그게 고집부린 아기일수록 어떤 파동이 나냐면 미움이 나와요. 몸에서. 자기는 아무리 상냥하게 잘할래도 그 얄미운 에고가 다녀. 그 미운 에고가 뭐냐면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할 때.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마음을 버릴 때 그게 가장 큰 미움이거든. 사람한테 미워 이건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들이 왜 엄마한테 가끔 미워 이러잖아. 그때 미워? 귀엽기만 하잖아. 여러분이 반항할 때 나는 귀엽기만 해. 혜란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미움질 할 때 귀엽지 뭘 그래. 그건. 근데 자기 마음 버릴 때 그렇게 미운 거야. 수치주고 버릴 때. 특히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은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버려버려요. 너무 아프니까. 사랑 못 받는다고 굳게 믿어. 버림받은 애가 올라와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 그걸 인정하면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하나야. 버림받은 애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올리는 거야. 버림받은 아픔으로 들어가고 그 아픔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이 뜨면서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데 그 두려움 인정해야 돼요. 수치당할까 봐. 너 버림받은 여자지? 버림받은 남자지? 하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인정하고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버리는 아기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느끼라고 좀. 근데도 내가 버려도 안 믿어. 막 이래. 사실은 나 좋아하죠. 대놓고 내가 아니 내가 널 왜 좋아해. 꼴보기 싫어. 꺼져버려. 이래도 아니지. 이러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 들어가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서 그 두려움 느끼고 아픔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걔가 죽어야 되는 거야. 혜라 엄마한테 사랑받으러 온다고 하지 마세요. 사랑받고 싶은 그 버림받은 애가 죽어야 돼. 내 앞에서 그냥.